오늘이 이제 줌 수업 일기 1강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다룰 겁니다. 네, 저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58년생이고요. 집의 나이로 올해 66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했고요.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임상수련을 3년간 했습니다. 이때 제가 했던 일은 풀배터리 심리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는 업무. 그래서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모아주고 3년간 진단에 관한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1989년 3월에 부임을 해서 2013년 8월까지 25년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2017년에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서 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은심리상담센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재은 부원장 그리고 김민혁 부원장이 있습니다. 김민혁 부원장은 박사과정 수료를 했고 심리학으로 김재은 선생은 박사 지금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기관은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기관을 표방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대구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 경기도 양평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유튜브 촛불 배정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심리학 내에서의 주전공이 임상 심리학입니다. 임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 지식을 우리 정신 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또는 일반인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전공이 임상 심리학인데요. 저는 그 임상 심리학 중에서도 제 주전공은 조현병 그리고 조울증. 이제 주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 조울증과 관련해서 지금 하듯이 이렇게 제가 가족분들 그리고 당사자분들한테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이 경력은 1993년부터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30년 되었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교육을 했지만 줌으로 교육하는 건 지금이 이제 처음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 이 교육이 9월 한 달로 사실은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넉 달이 걸쳐서 이어지는 교육입니다. 제가 지금 쭉그 사이에 조현병, 조울증 교육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뽑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게 16가지로 뽑아봤는데 이걸로 16강좌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4강좌를 할 텐데요. 9월에는 전체적인 우리 주제는 기본 지식과 관점입니다.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관점인데요. 1강은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2강은 원인이 무엇인가? 경과는 어떠한가? 3강은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치료법은 4강은 증상관리, 스트레스관리, 위기관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가서는 가족의 역할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5강이 가족의 변화과정과 가족의 과업, 6강이 경청과 수용,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7강 가족의 지원, 자기결정권 존중이 출발점이다. 8강 가족대화법,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핵심 전략. 그래서 10월에는 가족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증상관리인데요. 9강,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약효와 부작용. 10강, 환청과 망상을 다루는 방법. 11강, 조증, 우울증,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대처법. 12강, 고립폭력, 대인관계 어려움 등에 대한 대처법. 그래서 11월에는 증상관리를 다루고요. 그리고 12월에는 행복한 삶. 이라고 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13강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촉진하는 방법, 14강 욕구 탐색과 확고한 인생 목표를 수립하는 방법, 15강 심리 상담을 통한 지원 방법, 16강 기타의 전문가 지원, 동료 지원,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크게 두 주제인데요. 하나가 병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가 무엇이 문제인가인데, 먼저 첫 시간에는 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병 조울증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섯 가지 증상입니다.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또는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렇게 다섯 가지가 조현병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병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진단은 어떨 때 내리느냐?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최소 두 가지 증상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종 상세불명의 정신병 뭐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종종 조현 양상장애 뭐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조현병 증상 내지는 이 다섯 가지 정신병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걸쳐서 나타나야 되는데 때로는 6개월이 안된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막 발병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데려갔더니 아 이거 정신병 증상입니다. 그래서 뭐 입원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럴 때에 물론 이제 이 정신병 증상이 나타난다 해서 무조건 조현병인 건 아니에요. 조울증에서도 이 정신병 증상이 조증 기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타나고 또 다른 종류의 치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고 등등하기 때문에 이 정신병 증상이 나타난다 해서 무조건 하고 조현병인 건 아니고 요게 핵심 증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증 증상이 핵심 증상이고 정신병 증상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현병에서는 이 정신병 증상이 핵심 증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6개월 이상 간다 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6개월 이상 갈때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데 만약에 기간이 6개월이 안 됐다. 6개월이 안될때 임시로 내리는 증상이 진단이 조현 양상 장애예요. 영어로는 schizophrenic form disorder인데 조현 양상 장애라고 하는 임시적인 진단을 붙여놓기도 하고 6개월 되기 전에는 또는 이 보니까 분명히 정신병 증상은 정신병 증상인데 예를 들어 환시도 있다, 환각도 있다, 횡설수설한다. 분명히 정신병 증상은 정신병 증상인데 이게 이 정신병 증상이 가장 추가되는지 아니면 다른 증상 또 더 추가적으로 있는지 어떤지 하여튼 뭐가 이게 진단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리기가 어렵다. 요럴 때또 임시적으로 붙이는 진단이 상세불명의 정신병이라고 해서 정신병은 정신병인데 조현병인지의 여부는 확실히 아직 잘 모르겠다. 어찌됐건 정신병에 속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두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이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 또는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이면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요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노란색으로 지금 망상 환각을 써놨고 요게 한 덩어리예요.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을 써뒀고 그리고 음성 증상 까만색으로 써뒀는데 왜 이랬느냐 하면 자, 과거에는 우리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조현병의 이 다섯 가지 증상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원래 환각, 망상, 그리고 와해된 사고, 내지는 와해된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 이쪽을 양성 증상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음성 증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 양성과 음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양성은 영어로 positive, 음성은 negative인데, 그러니까 양성은 더 많다는 소리예요. 플러스라는 소리예요. 음성은 더 적다,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뭐하고 비교해서, 누구하고 비교해서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양성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행동, 이러한 게 없는데 일반인들은 없는 거를 가지고 있다. 내지는 일반인들은 있어도 아주 경미한데 이걸 심하게 가지고 있다. 그럼 요게 플러스란 소리. 일반인들보다 더 많다. 그래서 이건 양성 증상이라는 것이고, 음성 증상은 일반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보다 더 적다는 게 음성 증상이에요. 음성 증상은 크게 볼 때의 음성 증상은 다섯 가지, 요 안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둔마된 정서라고 해서 감정을 잘못 느끼고 감정 표현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정서적 둔마라고 하거든요. 감정이 없는 것, 잘못 느끼는 것. 요거죠. 감정을 잘못 느끼고 감정 표현이 없고 얼굴에도 표정이 없고 이렇게 요 둔마된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의욕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 꼼짝을 안 하려는 거. 이거 병을 잘 모르면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아가 게으르다 하거든요. 게으른 게 아니라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흥미가 없고 의욕이 없어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하고 달라요. 그건 병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무의욕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사회증이 있어요. 뭐냐면 대인관계를 안 하려는 거, 사람을 안 만나려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무언어증이 있어요. 말수가 없는 거, 말을 간신히 물으면 단답형으로 한마디 대답하고 마는 거. 그 다음에 무쾌락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 즐기는 게 없는 거. 이건 무쾌락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즐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먹는 것만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음성 증상에는 안에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적 둔마, 그리고 무의욕증. 요두 개가 제일, 정서적 둔마하고 무의욕증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음성 증상이에요. 정서적 둔마, 그리고 무의욕증, 그리고 비사회증, 무언어증, 그리고 또 무쾌락증. 안 써놨더니 저도 금방금방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떠올라서 고생했네요. 무쾌락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요 음성 증상이에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어찌됐건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누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2010년대 들어서도 현재까지도 양성, 음성 이렇게 나눈 것도 여전히 유효해요. 이렇게 이제 양성 증상, 음성 증상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정신병 약물, 항조현병 약물, 조현병에 사용하는 이 정신과 약물이 양성 증상에는 잘 들어요. 근데 음성 증상에 듣는 약은 아직까지 없다. 요거예요. 양성 증상에서도 가장 잘 듣는 게이 와해된 사고 언어, 와해된 행동 쪽이 제일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해된 사고와 와해된 행동 이런 걸 보면 겉보기에 완전히 사람이 미쳤어요. 와해가 됐다라고 하는 건 논리가 무너졌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해도 횡설수설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 행동을 도대체 기이한 행동, 기괴한 행동,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모습을,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초등학생들이 봐도 저 미쳤다, 돌았다 라고 누구나 금방 알아채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에서 그려지는 그 미친 사람들 또는 정신과 환자들의 모습을 영화 같은 데에서 이런 모습으로 그리죠. 막 머리에 꽂고 돌아다니고 옷 이상하게 입고 돌아다니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또 비위생적이고 머리 다 헝클어지고 생전 머리도 안 감고 이런 모습들로 보이는, 이게 와해된 행동, 와해된 사고 쪽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와해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 이쪽이 보면, 그러니까 이쪽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던 미쳤다, 돌았다, 정통적으로 말하던 정신병 쪽이에요. 이쪽은 미쳤다, 돌았다, 정신 나갔다, 넋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헷가닥했다, 뭐 등등 하는 이 표현이 다 이쪽 와해된 행동, 와해된 사고를 보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 정신병이 있다라고 할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희한하게 이게 보면 겉으로 볼때 무지무지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약이, 이거는 약 먹으면 불과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아가. 한달 지나서 병원에 퇴원시키면 아가 말짱해요.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또 몰라서 이게 워낙 약이 잘 들어서 병원에 입원만 시켰다가 퇴원시키면, 내지는 입원 안 시켜도 집에 두고 그냥 약만 먹이면 한 달이면 아가 말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착각해서 병다 나았다 이래가지고 약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또한몇달 지나면 다시 재발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죠. 그래, 아무튼 이쪽이 와해 증상 쪽인데 약이 제일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약이 잘 듣는 게 제가 그죠 환각 쪽이에요. 서너 달 되면 약이 들어요. 그래서 증상이 한 70~80%의 환자들은 증상이 없어져요. 그런데 약 먹어도 20~30%의 환자들, 열에 두 명에 세 명은 약만 가지고 환각이 안 없어져요. 환청, 환시 이런 게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적인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지 되죠. 보조적인 다른 수단은 뭐냐? 그 자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거다 남들한테 겉으로 표현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망상. 망상, 이거는 약이 들어가서 망상을 잡아주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이거 약 먹어도 쉽게 안 잡혀요. 근데 2년에서 3년을 약을 먹어도 망상이 약만으로 잡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열에 한 두세 명, 서너 명이 약만으로 잡힐까. 나머지는 약만 가지고 망상이 안 잡혀요. 보조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심리 상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망상 환각 요쪽은, 그래서 과거에는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은 이쪽을 양성 증상이라 했고, 이쪽은 약이 들어가면 잘 듣는 거죠. 약으로 증상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이 와해 증상은 금방 가라앉고, 한달 안에 금방 가라앉고, 환각은 한 서너 달 만에 가라앉고, 망상은 2, 3년이면 가라앉아요. 그런데 음성 증상은 약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욕증이 있어서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애, 약을 아무리 많이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듣는 약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감정을 못 느끼고 감정 표현이 없는 이런 정서적 둔막, 이런 것도 약 먹는다고 감정이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비사회증, 사람들 안 만나려는 거, 무쾌락증,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 그리고 무언어증, 말 수가 없는 거, 묻는 말에만 간신히 예 아니요 대답하고 입 다물고 말이 전혀 말 수가 없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이 음성 증상은 여기에 듣는 약이 없어요. 그럼 음성 증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사람의 공으로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옆에서 붙어서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산책하는 것부터, 하루 한 시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분들이 자꾸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거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근데 보면은 아가 게으르다 하잖아요. 무의욕증이 있으니까 꼼짝을 안 하고 방 밖으로 안 나오려고, 집 밖으로 안 나가려는데 씻지도 않으려고, 옷도 안 갈아입으려고 이러는 아들을 어쨌거나 살살 달래고 해서 밖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시키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게끔 하려고 애쓰면서, 이거 사람의 공으로 낫게 하는 거예요, 음성 증상은. 나머지 양성 증상은 이쪽은 약이 잘 들으니까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플러스 심리 상담 해야 되고, 플러스 본인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증상을 관리하는 법을 자기가 알아야지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이 대처법들에 대해서는, 증상 대처법들에 대해서는 뒤에 또 훨씬 자세하게 제가 말씀해 드릴 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 뭐냐를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크게 봐서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또는 와해된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증상이 조현병 증상입니다. 정신병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6개월 이상 보이면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쪽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 쪽을, 요걸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그다음에 양성 증상을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환각, 망상 쪽을, 요걸 양성 증상이라 하고, 와해된 사고, 언어, 또 와해된 행동 요쪽은 와해 증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와해 증상은 다른 말로는 인지 증상이라고 하도 하고, 또는 인지 결함 증상
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이고요. 이때 인지라고 하는 건 정보 처리를 하는 걸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사고에 문제가 있다. 생각에 문제가 있다. 내지는, 그러니까 생각에, 요거는 망상은 생각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고, 요거는 생각의 방향, 생각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방식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영어로는 disorganized인데, 이거는 organize 하면 조직화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isorganized는 비조직화되었다. 조직화가 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또 하나 하는 이야기. 이렇게 남들을 납득시켜 가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이 말, 저 말을 왜 하는지 두서가 없이 하게 된다. 그럼 상대가 못 알아듣게 된다. 그런 게 와야 된 사고, 와야 된 언어고, 또 와야 된 행동은 주변에 딴 사람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자기 감찰,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그게 깨져서 남들이 어떻게 자기를 볼지가 전혀 의식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는 그게 와야 된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행동들을 하죠. 그런 것이. 아무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각, 망상, 와야 된 사고 언어, 와야 된 행동, 음성 증상. 이쪽이 조현병의 5가지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조울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